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두산바켓입니다. 앞에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면서요, 뭐 건설주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정책, 하지만 우리나라 이 중장비 기계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편, G2의 반대편, 미국 시장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최근까지 해서 캐터필러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힘이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건설 경기, 미국 시장 안에 있는 건설 경기는 상당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큰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주가 차트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이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이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 법인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캐터필라에 대한 움직임들, 캐터필라에 대한 실적이 좋았을 때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한 두산밖에도 있고 진성TEC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두산밖에 대한 움직임들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두산밖에 대한 전반적인 이 기업에 대한 매출 구성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다른 이 건설 장비 기업들 대비해서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를 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의 대규모 투자, 인프라 투자, 건설 경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을 따라서 반도체 증설, 미국을 따라서 배터리 증설, 이와 같은 키워드를 따를 수 있는 IT 기업들도 있지만은 건설 장비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은 뭐 건설 장비, 건설주, 건축 기자재 모든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북미 지역,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바켓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의 규모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등락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매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서 정책에 대한 힘까지 나온다면은 그 실적에 대한 추이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 지주 그리고 진성TEC와 같은 주가 흐름처럼 상당히 우상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성TEC라든지 세아제강처럼 뭐 급변하는 모습들까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의 탄탄한 바닥을 좀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오름세가 올라왔던 위치까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박스권의 시세 중심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접근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를 박스권 돌파를 해서요. 가격적으로 했을 때 47,000원 라인대, 다음 상단에 대한 가격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